한지엽 선수 전태규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권은정 선수는 심선영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MBC 게임 저부전에서 승리패 종료. 한지엽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같은 유니폼 입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묘합니다. 기분이 변은정 선수 김지상범 MBC 게임 4리그 대 심선영 전 승리. 예, 저부대 저부전 깔끔하게 승리하고 지금 한지엽 선수랑 맞상대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팀의 동생이긴 합니다만은 이 한승엽 선수를 누르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승자 4강으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정말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승자 4강의 티켓 누굴 것인지 짐 레너스 메모리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조 8강 4경기 한승엽 변은종 경기. 먼저 변은종 경기 진영입니다. 12시죠 김민호 선수. 그리고 4시죠 테란이 바로 한승엽 선수입니다. 제가 이 맵 그림을 그려놓고 선수의 성만 쓰는데 변한 이렇게 쓰게 되네요. 예. 변은종 선수 12시, 한승엽 선수 4시. 변은종 선수가 확장을 만약에, 그니까, 좀 변칙적인 타이밍에 확장을 잘 가져가거든요. 예전에 서준 선수와의 대결이었었던 것 같은데, 서준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12시, 그니까 6시 쪽에 스타팅이었습니다만 12시 바로 왼쪽에 있는 게스 확장 기지를 가져갔는데, 서준 선수가 그 부분을 캐치를 못했었죠. 나중에 캐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은종 선수가 아주 좋은 플레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긴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변은종 선수 입장에서는, 또다시 그런 변칙적인 확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짐 레너스 메모리 정글판 역사가 깊은 맵. 더불어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맵이죠. 테란 대 저그 지금 12대 11로 테란이 1승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그 대 프로토스전 딱 빼고요. 자, 한승엽 선수 최근 저그전 3게임의 전 성적을 좀 보죠. 조용 선수 때는 졌고요. 김신덕 선수와 정재호 선수를 각각 플레이를 사막판과 엔터로트를 보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은정 선수 역시 나도현 선수에게는 패했었고요. 그리고 좀 잘못 나와있네요. 예. 네. 현은정 선수 지금 그리고 이전에 데이터도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정재호 선수는 변은정 선수는 이겼죠. 나도현 선수, 한승엽 선수를 이겼죠. 한승엽 선수가 패배를 했었습니다. 엔터 더 드래곤에서. 네. 그리고 24강 최종 예선전에서 주진철 선수와 맞붙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수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완벽하게 잘못 나왔습니다. 변은종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기록이요. 저희 MBC 게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잠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께 좀 더 나은 경기 내용과 그리고 흥미진진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록이 나오면서 스토리들도 많이 만들어져 가죠. 예, 기록이 가져다주는 그 스토리와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이 선수한테 한 번도 안 줬네 뭐 이런 그치. 데이터들. 예,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거죠. 스토리가 그치. 되고 줄거리가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형석적 짐 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 테란 대 저그 한 100번쯤은 봐온 패턴 중 하나죠 지금. 예. 그러니까 또 서로 간에 같은 팀이고 많은 연습을 소화해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또 혹은 정석적인 가운데 한 번의 컨트롤로 승부를 보는 것이 그렇죠. 예, 맞겠죠. 변칙적이라든가 이런 그 변칙적인 선택은 못할 것 같습니다. 크립이 아직 안 펴졌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버그가 났었죠. 잠깐 날랐었죠. 예. 예전에 그 임요한 선수, 홍진호 선수 IS 시절에 이제 결승전 올라갔을 때도 네. 두 선수 서로 안 보여주고 같은 시간대에 연습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독서실에서 쓰는 큰 막이 쳐놓고 막 연습했다는 그런도 있고. 네네. 봤습니다. 예, 그때. 한승엽 선수, 변은종 선수가 어떻게 연습을 했을까? 더군다나 한승엽 선수는 서울팀에서 외로운 테란 아닙니까? 그리고 변은종 선수는? 네. 한승엽 선수가 아니면 대테란전 연습 상대가? 있습니다. 딱 누구죠? 오상봉 선수요. 아. 있기는 있는데 한승엽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뭐 경력이라든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성적은 오상봉 선수보다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 좋은 연습 파트너는 이 한승엽 선수겠죠. 역시 엄마린 체제를 선호합니다. 너무 정석적이네요. 변은종 선수. 안마당 멀티의 초의 처리 그리고 레어
투수 저글링 성큼 방어, 그리고 테라는 투배럭으로 시작해 적당한 타이밍에 리파이너리 찍고 예. 엄마린 체제. 네. 서로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정석을 택한 건 아닐까요? 양복 잘 차려입은 회사원 같습니다, 둘이. 네, 일단 나오는 타이밍은 조금 용기 있게 나오는 건 한세엽 선수가 보통 타이밍보다 약간 빠르기는 했어요. 요일 하던 대로 한번 시위해보고요. 상품 콜론이 건설합니다. 변은종 선수. 역시는 이제 세로방향이기 때문에. 기드라리 스크댄. 앞마당 쪽에 네. 건설합니다. 홍진호 선수가 수원대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두 개 다 짓고 갑자기 뮤타리스크 생전하고 상황 봐가면서 그런 선택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변은종 선수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은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드론이 빠져나가 있으면은 해처리는 지금 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렇죠. 예, 드론을 지금 빼놓은 상태가 아니고 이 앞마당 쪽에 레어를 올린 다음에 앞마당 쪽에 히드라리스크 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히드라리스크 댄, 그러니까 히드라리스크를 두 기 정도 뭐 빼놓고 그 다음에 서학승 선수처럼 뒤에서 덮치고 이런 식의 전술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데 한세엽 선수가 조금 빨리 나오죠.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머리 넷 정도 타이밍부터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에어스가 예. 하나 더 추가되고요. 그러면은 못 나옵니다. 지금 어느 정도도 있거든요. 자, 일단 턴크는 4개로 늘어납니다. 아까 슬슬 병력 생산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변은 정도인가요? 네, 그렇죠. 아까 어느 정도 수 맞춰서 넣었거든요. 예, 아까요. 예, 머린 그 네, 예, 머리 4기. 이상하게 요즘, 오늘 겹치네요. 예. 그 머리 4기, 그 다음에 2기 정도 추가가 되면서 그 변은정 선수의 입구를 압박하던 그 타이밍에 성학승 선수는 분명히 예, 히드라리스크 2기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어요. 예, 뺐었거든요. 근데 한승엽 선수는 그 타이밍을 주지를 않았죠. 자, 일단 앞쪽으로 나오는 병력 모두 다 변은종 선수의 입구 쪽으로 대기시켜놓고 있는 한승엽! 저 병력들이 저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도 적군은 정말 정말 심한 압박을 느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이 컨트롤 한번 잘못하면 정말 망하는데 예.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성큰 콜로니 숫자는 어느 정도로 갖춰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그리고 또 성큰 콜로니를 꾸준히 건설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자원은 병력 생산이나 멀티를 가져가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다만 방어예요, 이미. 네, 지금 보니까 동시간대 러커 개발 양이 조금 적은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렇죠. 네, 지랍이네요. 자, 일단 짧은 거리를 타고 내립니다. 이거는 변은종 선수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한세엽 선수의 본진 안에서의 그 베럭스의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럭스가 3개거든요. 네. 이거 그냥 그대로 정면으로 뚫고 나오기 시작을 했다가는 엄마린 체제에 그대로 말립니다. 일단 여기 버로우를 올지도 모르거든요. SCV 정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벌써 공이로 끝난 한승엽 선수. 베럭스 벌지역입니다. 멀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드론 가는 예. 거죠. 드론 가는 거죠. 가스가 있는 쪽. 예. 야, 그리고 저 지역에 만약에 저 러커들은 스탑 러커라면 저 지역을 만약에 공략할 생각으로 이동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자, 한승엽 선수 냄새를 맡을 것 같은데요. 러커 냄새가 난다. 네, 그리고 저 지역에 버러우를 해놓고 있다가 만약에 멀티 견제를 오면은 스탑 러커 했다가 확 풀어버리면 되고 이 앞쪽에서 러커가 어느 정도 보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옆에서 공격을 하면 돼요. 자, 냄새 맡았죠? 한승엽 선수 움직여. 공격해 움직이나요? 정말. 제스도 진짜 없었네요. 지금 변은종 선수. 야, 변은종. 이거는 정말 재수 없었다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눈치 슬금슬금 보다가 그러니까 꿈틀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자, 네. 변은종 선수가 지금 퍼즐을 걸었는데요. 자, 웨이트라는 메시지를 먼저 변은종 선수가 변은종 선수 일단 웨이트라는 그 마우스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변은종 선수 지금 자신이 퍼즐을 걸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네. 있는 하죠. 네네. 자, 일단 변은종 선수와 한승엽 선수와의 경기 도중에 잠깐 지금 변은종 선수가 마우스 점검을 네, 끝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쏠이라고 지금 변은종 선수가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네네. 출발을 해도 되겠느냐 이런 예. 그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마우스 볼을 닦았답니다. 이런 경우도 생기는군요. 예. 예. 자, 경기 이어집니다. 예전에 강민 선수 이후로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예. 광마우스나 볼마우스나 그 머리카락 조그만 거 하나만 붙어 있어도 프로게이머들은 느낍니다. 순간적으로 마우스가 그 흔히 말하는 얘기로 그
뻑이 난다고 예. 하죠.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원래 규정상은 저럴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일단 예, 같은 팀이었으니 다행입니다. 만약에 다른 팀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였는데요. 네. 자 일단 예, 변환종 선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예, 한승엽 선수가 이쪽 확장 기지를 두드리고 있는 동안에 예, 병력들이 이미 밖으로 탈출을 했죠. 그리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타이밍에 변은종 선수가 병력의 손실 하나도 없이 러커와 그다음에 정원링 병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에 수후는 바로 뒤쪽에 드랍이 됐었던 러커 두 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승엽 선수의 메인 병력이 본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네. 그런데 네. 그 타이밍에 변은종 선수는 지금 상대방이 10시 지역과 12시 지역에 멀티 지역에 신경 쓰고 있는 사이 생각하는 게 드랍이에요. 드랍 하나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건가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있고. 벙커도 있습니다. 예, 병력의 운용 상황은 변은종 선수가 확실히 좋습니다. 예측을 너무나, 그러니까 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3베럭스 엄마린 체제였으면은 머린 지금 이 타이밍 병력으로 네, 적응과 병력이 나오지 못하게 압박을 해야지 이 짐레너스 메모리에서 많이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공인업 방인업 상태 머린 지상 병력이긴 합니다만 일단 병력이 빠져나간 상태. 자, 이 싸움이 중요한데 변은종 선수는 어느 한 군데로 공격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배회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방어를 위해서 한번 직접으로 빠집니다. 드랍을 갈 거면은 드랍을 가고 그냥 방어를 할 거면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변은종 선수의 주력 병력이거든요. 자, 방어를 위해서 일단 돌아갔는데요. 한승엽 선수는 빠져나가죠. 자, 코너로 몰고 있는 변은종 선수. 아, 변은종 선수 그래도 지금 무리하지 않은 플레이 좋아요. 예, 무리하지 않아요, 지금. 예. 자신의 본진 지역, 집마다 멀티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러커를 또 두 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한 기는 빼서 깊숙이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도 어쨌든 지키면 테란이 앞마당을 가져갔든 뭐랬든 게스는 정해져 있다. 결국 장기 더하면 게스 두 개 먹으면 적군가 이기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성큰 콜로니 하나를 일단 파괴를 하고 나머지 두 개가 완성되기 전에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병력이 들어온다. 여차하면은 예. 아, 뭐 성큰 콜로니는 파괴가 됐고요. 근데 머린과 제 머린 병력이 금방 이러이라는 게 네네네. 변수가 되기는 하거든요. 해처리는 1.4하면 파괴할 수 해처리 있죠. 해처리 파괴! 자, 지키고 있는데 야, 이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예, 깨기는 깨긴 깨세요. 제력이 결국 깨지고 맙니다. 자, 변은종 선수 생각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오버로드가 다시 셋이 날아갑니다. 네, 언덕 쪽을 타격을 줘야 되는데 확장이 지금 벙커가 내 탱크 하나 이렇게 되면은 드랍을 통해서 효과 보기는 참 힘들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병력 우회에서 나가게 내버려 두나요? 이 병력이 나가면 안 되죠. 지금 이제 한승엽 선수의 저 병력 자체를 완벽하게 소멸을 시켜줘야 그 이후에 추가되는 병력의 데미지가 없거든요. 예, 그래도 지금까지 게임 운영 변은종 선수 저글링의 스피드업을 안 해서 좀 불안해 보이는 것 말고는 게임 운영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12시 뒷마당 멀티죠. 게스 충분히 돌아가고 있고 그 자원 이제 활용하면서 히드라 러커 그리고 스파이어에서 나오는 스파이어 완성 이후에 나오는 뭐 소수의 스커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자, 스커지 나오기 시작했고요. 공중 네. 근데 차단. 제가 보기에는 테란이 적의 확장 기지를 파괴하는 동안 앞마당을 너무 안전하게 가져간 데다가 방어가 완비가 됐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 앞마당 피해를 못 주게 되면은 머린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 변은종 선수의 공격 선택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공략을 들어가고 예, 있는 부분에서는 말씀대로요. 예. 자, 여기에서 한참 시간 끌거나 아니면은 자원 피해 단단히 줘야 됩니다. SCV 피해. 자, 일단은 SCV 대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어느 정도 끌어주는데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배럭으로 시작을 했고 멀티를 빨리 가져갔거든요. 아, 근데 병력이 5배럭이군요. 예, 한승엽 선수의 이 병력이 주력 병력의 머린이 엄청나게 지금 효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엄마린 체제를 초기부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러커. 자, 그리고 스커지가 대기 중입니다. 사연씨가 예. 오늘은 곧장 날아가겠죠? 기가 막힌 러커 아케이드가 지금 필요합니다. 네. 탱크를 뭐 많게 남겨둔다면 딱 두 기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베슬 하나와 지금
예, 뒤쪽에 러커 한 무대 가량이 보유가 돼야 돼요 지금은. 예, 뒤쪽에 지금 시즈 모드 되어 있는 탱크 두 개만 뽑아서 세 개 정도 되네요. 이 병력 그냥 나가면 상대가 안 되겠는데요 병력 자체는. 자, 일단 변은정 선수 러커가 많아요 그래도. 예, 예. 그래도 한 아홉 꽤 됩니다. 예. 자, 변은정 선수 정확히 어설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력을 분산시켜 놓고 있는 변은정. 아홉 개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렇네요. 공이력, 방위력 덕쳐요.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머리 맞습니다. 자, 러커 버러우 바짝 다가오고 있는 상태. 아, 지금은 그래도 변은정 선수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변은정 선수가 노린 것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지금 머린 병력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근데 잘못해서 그냥 머린들을 막 앞쪽으로 이동을 해놔서 번호 지정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그 매크로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트러블만 있었으면 피해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을 텐데, 지금 변은정 선수가 후퇴하고 있는 퇴각 방법이 너무 한 군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승엽 선수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복진. 예, 그리고 변은종 선수가 약간 불안한 요소가 뭐였냐면은 드랍을 개발을 했는데 드랍의 효과를 그렇게 크게 많이 보지는 못했죠. 그렇죠. 예,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여기까지 내줘서 여기에서 이정체에서 패배하면은 본진 포함해서 전부 다 타격 많이 입을 수 있어요. 빈집인가요? 자, 저 스토지 잠깐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요. 변은종 선수는 과연? 야, 일단은 예, SCB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한승엽 선수의 선택에 의해서 과연 빈집은 아까 벙커의 양만 옳은 방법이 아닌데요 지금은. 벙커의 양을 보면 알겠지만 들어가기 참 난감한 그 벙커의 양. 아, 메디카나가 정찰 다 해줍니다. 상황 자리를 잡은 한승엽. 뒤쪽에서 지금 한 구역에서만 덮쳐야 되는 그런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시간 내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 2업 상태. 한승엽 선수 공 2업 상태. 아, 언덕 잃었어. 시간 끊어지고 덮쳐줘야죠. 지금이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달려주고 양쪽에서 못 달려주고 있는 선수. 이겨자 세상에서 제일 지게요. 그런데, 그런데. 엄마린입니다. 엄마린의 디펜시브 매트릭스. 소환의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변은정 선수 순식간에 병력이 녹아내리는 모습. 물론 한승엽 선수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변은정 선수 3병력 전멸할 듯합니다. 소환의 디펜시브 매트릭스입니다. 언덕 위에서 러커 두기가 버러우에서 탱크 때려주면서 앞뒤로 3방향으로 덮치는 것 자체가 그 방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이쪽에 레어가 있는데 이쪽 내주고 말 듯한 변은정 선수 레어 파괴. 서지훈 선수에게도 그런 식으로 이겼었습니다. 자, 이제는 계단 올라가면서 청소만 하면 되는 거죠. 아, 변은정. 아, 힘들었네요. 너무 변은정 선수 갈팡질팡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많기는 많은데 드랍이 지금 뭐 테크트리가 뭐 다 올라가 있다거나 그래서 뭐 멀티경에서 울트라리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러커 도망가기 바쁩니다. 네. 게다가 한승엽 선수는 지금 앞마당 쪽에 완벽하게 SCV가 미네랄을 채취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SCV의 디펜스 매트릭스를 걸고 머리를 풀어줬고요. 머린이 지금 그 효율성이 너무 높고요. 드랍을 개발을 해서 본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니까 박경랑 위에 어떤 그런 그 양방향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기! 변은정 선수 지기! 한승엽 선수 승자조 4강에 테란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변은정 선수는 패자조에서 심소명 선수와 접전을 치러야 합니다.